아니라고 말하도록 가르친 건 바로 우리 어른들이라는 사실을 소년 법정에서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그건데 일진인데 보니까 일진 이런 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리그 내에서 집단으로 무리를 이루어서 힘을 과시하면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아,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그런 쪽으로 빠질 애가 아니거든요. 그럴 애가 아니고요. 그 심판들이 그렇게 논다니까요. 일진입니까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민경현이 넘어진 건 페널티킥을 주고 정치인이 넘어진 건 왜 그냥 넘어갔어? 여기서 벗겨내는 건 좋았는데 그 다음 동작에서는 민경현 선수가 치고 들어갔을 때 이 장면. 아, 그건 VAR에서 연락이 안 와가지고 제가 안 본 거고. 그게 일진이야. 주심과 VAR이 무리를 지어서 힘을 과시하면 그게 바로 일진이야. 맞습니다 판사님, 맞습니다. 대구는 닥치고 가만히 계세요. 11-10으로 개처럼 발려놓고 여기 와서 큰 소리 칩니까? 수천 명의 팬들을 불러놓고 말발굽 빌드업이나 하고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하하하하. 저 병신들 여기까지 와서 또 지랄이네. 인천도 닥치고 계세요. 본인들 지난 라운드 때, 포항전 때 진용준 주심 오지게 같지 않습니까? 뭐 발을 한번 잘 봐주니까 또 우리 패입니까? 저렇게 일희일비하니까 심판들이 저렇게 노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는 거, 그것도 바로 일진이에요. 자, 어쨌든 축협 다시 한 밀로 와보세요. 자, 축협, 제가 묻는 말에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심판 교육 제대로 했습니까? 예, 교육을 다 했습니다. 교육을 하고도 저런데 넌 뭐 했어? 일단 저희는 교육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심판들이 재량껏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일진이야.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잘못한 거 덮어주고 그게 바로 일진 아닙니까? 이 아이들은 못 만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계시는데 심판 교육을 어떻게 시켜줄 거예요? 근데 판사님이 축구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길래 지금 저희 보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판사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판결 내리겠습니다. 축협 해체. 예? 판사님 한 번 봐주십시오. 판사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판사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판사님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돌아가. 딸구로 심판 볼 거면 집에 가서 피파나 해.